자, 오늘 할 코딩은 조도 센서를 이용한 가로등 만들기입니다. 지금 보이는 요게 조도 센서입니다. 조도 센서. 그 다음에 가로등을 지금 2개 꽂았고요. 어떤 원리냐면 조도 센서라는 것은 빛 밝기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어두울 때는 빛이 들어오고 전등이 불이 켜지고 밝을 때는 전등이 다시 꺼지는 그런 원리를 이용합니다. 일단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손으로 빛을 가리기 위해서 조도 센서를 한번 손으로 가려볼게요. 그랬더니 불이 들어오죠. 손을 떼보면 빛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전등이 들어오지 않게 되겠죠. 다시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아니가 해볼까요? 네, 손으로 가려주세요. 예, 네, 불이 들어오고 손을 떼볼까요? 예, 네,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 코딩 내용을 볼까요? 자, 코딩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무한 반복 안에 조도 센서가 700보다 작으면 빛이 6번과 9번이 0을 출력한다. 조도 센서가 700보다 크면 6번, 9번이 100을 출력한다. 이게 해보니까 700보다 크다 작다가 반대로 돼 있더라고요. 700보다 크다란 얘기가 어둡다는 얘기고, 700보다 작다란 얘기가 밝다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오늘 코딩 다시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손으로 빛을 가리면 불이 켜진다. 손으로 빛을 가리지 않으면 불이 꺼진다.